37 소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 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30식기, 밥 먹는 그릇, 이렇게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이런 술은 여름철에는 빚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가 있고,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에서 술을 빨리 빚는 방법. 1. 15일이 되는 날 냉수 한 사발을 항아리 속에 부어 넣는다. 2. 그날 저녁에 술이 맑게 떠오른다. 바로 마실 수 있게 익는다. 술이 거의 익을 무렵에는 술기포가 떠오른다. 떠내서 술을 걸러 마시면 맛이 아주 감미롭다. 이 술은 여름철에는 빚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글자가 많았기 때문에 보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든 PC든 좀 큰 데에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37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곤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백미일승 증말하여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에는 백미 한 대를 가루로 내고 가루내로 일곱 곡과 밀가루 3홉을 함께 섞어준다. 3일 후에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익게 쳐 밑술과 버무려 두었다가 20일 후에 쓰면 술이 달고 향기롭다. 술 담글 때 흰 항아리를 사용한다. 3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법이다. 3대 이전, 오래된 비법인데요. 그래서 조리법, 밑술 1. 백미 한 대를 가루로 낸다. 2. 누룩가루 7홉과 밀가루 3홉을 함께 섞어준다. 덧술 1. 3일 후에 찹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익도록 쪄 밑술과 버무려 둔다. 2. 20일 후에 술이 달고 향기롭다. 술 담글 때 흰 항아리를 사용한다. 특이하죠? 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37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주방과 우음제방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 저자미상이고요. 1827년, 1887년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세 가지 방법을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왕에 나와 있는 37주고요. 작가는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첫물 먹고 두세 대씩 부어 두세 번 우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덧술
3차 이렇게 간단하지만 요일별로 맞춰서 7일 후 1차, 7일 후 2차, 7일 후 3차 해서 딱딱 맞춰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삼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주찬 문헌과 주방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말, 차주 한 말, 메밀 한 말, 누룩 한 말로 술을 빚어 익게 기다렸다가 다 익으면 소주를 부어 넣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술은 장기를 물리치고 습증을 치료하며 비위를 보호하는데 가장 요긴하다. 이렇게 어떤 효능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가늠체가 필요합니다. 주방. 저자미상 1827년, 1887년 삼합주방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잡쌀 한 말, 메밀쌀 한 말, 수수 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잡쌀 한 말, 메밀쌀 한 말, 수수 한 말로 술을 빗대 다 익으면 구워서 소주로 받는다. 2. 꿀 한 대, 후춧가루 3호, 건강가루를 1에 넣어 중탕에서 먹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루, 이거 참 궁금한데요. 네, 병이 필요합니다.